오늘은 제보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제가 나왔는데요. 보험 설계사 꺾기 영업 대필 사인 종신보험 영업 제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종신보험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아, 그럼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내세요? 저희 모친 같은 경우는 400 안 되게 내고 있어요. 400 안 되게 내고 있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많이 내시지? 기존의 보험이 별로 안 좋다고, 새로운 상품이 항상 출시되니까 자신에게 들면은 이 보험 하나로 연금과 암과 종신보험 모두 해결된다고 해서 새로 가입을 한 거다. 네. 맞아. 그렇지. 근데 부모님들은 저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기존에 종신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암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연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자신의 수당을 위해서 가입시킨 거죠. 아, 와, 멱살 잡고 싶겠다, 진짜. 나 저걸 꺾기 영업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사망을 보장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 때는 네. 꺾기 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네네. 이런 과정 다 생략이 된 거죠. 생략해도 저게 가입이 돼요? 서명을 대리로 한 거잖아, 그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네. 이 가입된 모든 청약서를 필적 감정을 드렸어요. 필적 감정이요? 네. 전 의심을 했어요. 피보험자 사인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치, 우리는 사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보험자 사인 가짜. 가짜예요? 네. 그쪽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필적 감정까지 하셨잖아요. 무조건 모친의 사인이 맞고 가족들의 사인이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이 안 했다는데? 필적 감정이 나왔는데도? 아유, 말이 안 되네. 경제적 손실, 정신적 손실, 또 그에 따른 비용.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 피해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네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고.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네.